자, 1번. 자, 각변조 방식인 주파수 변조와 위상 변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그래서 이 각변조는요, 예, 바로 FM과 PM. 그래서 이 각이라는 거를 오메가 얘기하는 거지. 오메가. 그래서 이제. 그 변조 방식. 자, 1번. 주파수 변조는 비선형 변조고, 위상 변조는 선형이다. 이거 두 개는 서로 호환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FM, 간접 FM. 간접 FM은 PM 변조기로 FM파 얻는 거고, 간접 PM은 FM 변조기로 PM파를 얻는 거 있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둘 다 비선형이야, 비선형.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지. 2번, 주파수 변조 시스템에서는 반송파의 주파수가 메시지 신호에 따라 변한다. 그렇지? 3번, 위상 변조에서는 반송파의 위상이 메시지 신호에 따라 변한다. 페이지. 4번, 좋은 잡음 특성을 얻기 위해 넓은 대역폭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SN 개선도는 이런 식이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바로 요 SN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면 SN 개선을 크게 할 수 있어. 이런 거를 뭐라 그러지? 이런 거를 광대역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AM은 뭐였었어? AM은 이게 이제 동일 조건에서 비교하면은 FM 방식이 이만큼 SNB가 개선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PM 방식은 뭐였어? 피엠 방식 이런 거 있었지? 2번. 자, 메시지 신호 MT를 DSB SC 진폭 변조한호 풀에 변환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중심 주파수는 FC, 반송파의 진폭은 AC, MT의 풀에 변환은 MF. 자, 그러면은 메시지 신호를 반송파의 진폭은 AC, 코사인 E, 파이, FCT. 요게 DSB, SC 하면은 MT의 AC의 이렇게 되겠나? 자, 요거를 풀에 변환하면은 부분 컨볼루션. 요거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컨볼루션은 폴딩, 시프팅, 멀티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 하면은 이렇게 이 델타 자리에가 들어가는 거지. 정답은 1번이지? 요런 DSB SC 변조기가 뭐가 있었나? 대표적으로 링 변조기가 있었지, 링 변조기. 그래서 링 변조기는, 상측과 하측만 나온다 그랬어. 응? 이렇게. 상측과 하측만 나온다 그랬어. 반송은 안 나오지?
반성은 안 나온다는 거 확인되지? 자, 3번 연속 시간 신호 HT.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봐. HT가 네, 절대치를 취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0, 1 이렇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XT는 자, 0에서 2까지 값을 갔는데요. 자, 요 얘기지. 자, 여기 일대 요거는 두 개가 컨볼루션 된 거예요. 자, 이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정의에 의해서 뭐 여러분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이렇게 써도 돼. 한번 이걸로 풀어보자. 자, 그러면 맨 먼저 폴딩 접어, 그 다음에 시프팅,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건 뭐 뒤집어도 이건 뒤집어도 이렇게 되겠지. 그지? 뒤집어도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저거를 뒤집든 너 이거 뒤집겠다 그럼 이걸로 하고 싶으면은 이걸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 자기한테 편한 거에 나 이걸로 하고 싶어요. 뭐 이거 상관없다니까. 자기 편한 거. 그러면 뭐 이거 그렸으니까 그냥 이걸로 하자. 자, 그러면 얘가 뒤집었어. 그러면 얘 거 봐봐. 얘 거는 잘 봐야 돼. 여기가 2, 0. 얘가 바로 뭐니? 이거예요. 여기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요구한 결과가 바로 어떤 결과를 요구했습니까? 1만큼 이동을 시키라는 거 아니야? 1만큼 이동을 시키라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기 원래 t가 있었는데 t가 0에서 t가 1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이건 뭐야? 빨리 봐. 이건 뭐야? t가 0일 때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이동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게 바로 t가 1만큼 이동했을 때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뭐 이거 산수잖아. 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 이 결과는 0, 2, 크기 1, 크기 1. 됐어, 안 됐어? 이거 뭐 할 것도 하나도 없잖아. 됐어? 자,
컨볼루션은 한 문제 나와.